함께 행복해질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유후! Let's secret time! 예, 와, 반갑습니다. 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5개월 만에 유후로 컴백한 시크릿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유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네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했잖아요. 네. 시크릿에서 온 편지를 발매를 했는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뭐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이번 앨범 뭔가 좀 온다. 일단은 전 앨범과 다르게 음원 차트 상위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상위권. 네. 전 앨범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가 봐요, 순위가. 네. 와, 정말요. 올킬을 하고 나오자마자 올킬했어요? 올킬했어요. 예, 예, 예. 아주 잠깐이지만 잠깐이었대요. 잠깐이어도 그 올킬 얼마나 힘든 건데요. 네,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깜찍 발랄에 시크릿을 빼놓을 수가 없고 누가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별빛 달빛보다도 더 상큼한 유후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수 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자신 있습니까? 저희가 또 상큼 발랄하면 시크릿이잖아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큼 발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돼. 네. 자, 그리고 게다가 시크릿의 이번 앨범이 드림팀이 합세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자랑은 어떻게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제가 많이 참여를 한 앨범이고요. 그래서 드림팀이에요. 드림팀입니다. 예, 예. 아, 이거 잘 던졌는데 하나씩한테. 네, 네. 아니, 스크럽 뻔해. 어, 네, 있어요. 오늘 또 선보이는 Only You라는 곡도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사를 썼기 때문에 이제 저의 마음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유후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유후라는 타이틀곡은 신스팝 댄스곡으로서 굉장히 신나고 또 이 날씨에 맞는 굉장히 발랄한 그런 곡입니다. 아, 진짜 웃긴 게 드림팀을 소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소개했어요. 자기 소개만 계속 소개했어요. 아니, 하나 씨가 말씀하신 그 Only You는 네. 잠시 후에 좀 소개를 드리고요. 네. 일단 시크릿이 제대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하나 씨라고 이름을 진거 씨가 이름을 바꿨어요. 네. 잠깐만, 진거 씨는 어디 갔어요? 네, 바꾼 건 아니고요. 원래 저의 본명이 정하나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작년에 안 좋은 큰 사고도 있었고 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제 앞으로 시크릿이 더 더욱더 도약하고자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아, 근데 이름 이쁜데요? 하나? 하나. 네, 본명이 하나. 너무너무 이뻐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정감은 또 진거가 또 있었는데. 계속 배고파지고 있잖아요. 버거가 생각나네요. 네. 자,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선 시크릿. 그래서일까요? 뮤직비디오부터 굉장히 후끈후끈하던데 뮤직비디오 어땠어요? 찍으면서 굉장히 좋았죠? 했나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웠어요. 네. 저희가 그 마리아나제도의 그 사이판에 갔었는데 나오네요. 네. 정말 예뻤지만 그만큼 굉장히 더웠어요. 어머머. 아니, 근데 그림이 너무 예뻐요.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 바다 그 절벽 같은 데서 촬영을 했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디서는 촬영해도 화보가 되고 진짜 너무 훌륭하게 잘 나와가지고. 야, 어쩜 하늘이 이렇게 예쁘나요? 딱 여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네, 시크릿이. 맞아요. 좀 점점 까매지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까매졌어요? 많이 탔어요. 많이 탔어. 1분만 나가 있어도 맞아요. 정말 살이 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요. 팔들을 보니까 많이 예전보다는 좀 탔어요. 티가 많이 나요. 네. 왜냐면 얼굴색이 좀 달라요. 얼굴색이 더 하얘요. 그래요. 네. 자, 그래요. 이쁘네요. 이 무인도에 약간 풀이된 느낌도 좀 들고요. 네, 맞아요. 정글의 법칙을 방불케 하는 고생감도 좀 있었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네, 저 지금 나오는 장면을 찍을 때 네. 저기 섬이었거든요. 저 섬에 불개미랑 모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막 그냥 앉아있는데 불개미가 와서 물어가지고 붓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구나. 불개미? 네. 되게 조그맣지 않아요? 아니요. 근데 진짜 아파요. 아, 물론 아파요? 네, 엄청 아파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그만 불개미한테. 엄청 아파요. 네. 아니, 이 뮤직비디오 보고 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시크릿 하면 이 특유의 댄스 또 화제가 되는데 제목부터 신나는 유후. 유후. 이 자리에서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퍼스죠. 자, 음악 주세요. 야, 실제로 보는 거예요? 궁금합니다. 오! 상큼해요. 아, 상큼해요.
시크릿. 희진 씨가 일어나서 예. 같이 출 뻔했어요. 네. 아, 같이 쳐주시죠. 아, 예? 쳐주시죠. 앉아줘서 앉아서. 아, 진짜 시크릿을 좋아하는 우리 오빠 팬들을 네. 진짜 저버리지 않습니다. 요번에도 너무 상큼발랄하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앨범 속의 트리미스트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 씨의 온 이유 이야기를 좀 살짝 들어볼까요? 음악도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요. 네, 일단 굉장히 멜로디가 좋은 곡이고요. 네. 이제 요새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랩 발라드 곡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수록곡에 좀 뭔가 실력파 이미지를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또 제 랩뿐만이 아니라 멤버들의 엄청난 발전된 그런 가창력을 엿볼 수 네, 있는 그리고 그 BF 영재군도 피처링을 해줬어요. 어.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멋있게. 영재 씨가 나레이션을. 네. 네. 오,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요 이 자리에서 직접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남자친구 역할 좀 해드릴까요? 거기서 영재가 저한테 뭐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멋있게. 알았어요. 멋있게. 오빠 해줄 씨 멋있게.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요? 아 그래요? 아, 빨리요. 갑자기 또 왜 따라요? 어떻게 밥 먹었어? 이러는 엄마들도 아무도 묻지를 않고 너니까 내 모든 게 궁금했나 봐. 오, 슬프다. 오빠. 울어요? 진짜 슬프다. 오빠. 우는 거예요? 아, 나 원래 눈물이 많아요. 나이 먹어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뻔했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시크릿의 매력이 터지면서 터질수록 정말 더 긴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데뷔 동기라고 할 수 있는 포미니 그리고 TRF4인데요. 컴백 시기가 비슷한 만큼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가 걸그룹이랑 같이 컴백을 한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미니 분들이 저번 주에 컴백을 했잖아요. 네. 너무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네. 색깔이 너무 달라서 맞아요. 네, 저희는 그냥 저희만의 색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함께하면 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분들이죠. 시크릿의 만남. 예, 함께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잠시 후 시크릿의 팬들이 직접 보내준 이 시크릿 다이어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죠. 네, 지윤 씨. 네. 하나와 지윤이가 직접 소개합니다. 네, 5월 가요계 스타워즈 그 세 번째 에피소드 All About Secret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하. 파스타들로 풍성한 5월 첫째 주 가요계 세 번째로 만나볼 스타는 시크릿입니다. 이틀 전이었죠? 시크릿의 컴백 쇼케이스가 열렸었는데요. 이날 200여 명의 취재진들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 그냥 여러분들 정말 정말 보고 싶었다고요. 자, 인사 한번 네. 해주실까요? 네. 시작은 시크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워낙 섹시한 걸그룹들이 많아서 시크릿도 지난해 대세에 맞춰보고자 섹시한 모습 보여드렸었는데요. 섹시도 좋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한 모습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타이틀곡 제목도 유후! 네.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룰룰라, 아룰룰라. 아우, 효성언니 뭐라는 거야? 아, 역시 리더가 당당하게. 네. 자, 요거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사고 없이 척척 진행되는 쇼케이스. 왠지 유후가 대박 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 건 왜 때문이죠? 친구로만 느껴졌던 남자가 정말 남자로서 다가오는 그런 기분을 유후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유후. 하나 둘 셋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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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의 하트 공격 어떠셨나요? 얼마 전 광희 오빠가 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시크릿의 컴백을 응원해줬다는데요. 가상 부부 끝났지만 애틋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과일 보내준다고 주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과일을요? 설마 광희 씨가 오겠어요? 백화희 씨가 오겠지? 네. 아니,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계속 네. 그 과일을 지켜서 하더라고요. 광희 오빠, 이제 그만 서연을 잊어요. 올해 초 시크릿이 독일 음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사실 아시나요? 독일어로 만약에 노래를 하나 부른다면? 독일어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이제 곧 다가올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경쾌한 노래가 듣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다 같이 유후! 지금 리허설 무대 살짝 공개해볼까요? 너만 보여 유후.
근데 샌드위치 원래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가요? 백화점이지? 맞네.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 애니스. 어, 저희 갑니다. 마이크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저희 근데 어떻게 나와요? 어, 켜줬다는데? 어? 저희는 여기는 엠파야. 오, 무대 진짜 예쁘다. 지금 래퍼 하나, 큐티 하나, 존재감 최고 리더 효성과 비주얼 보컬 지혜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시크릿 여러분들과 함께 제 옆에도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시크릿 다이어리가 준비되어 있죠? 네, 시크릿의 오픈 스튜디오 출연 소식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과 함께 고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 네 명의 멤버 가운데에서 가장 성실히 답변하는 멤버를 한 명을 꼭 집어서 고급 스피커와 마장동 장인이 만든 수제 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건가요? 네, 이겁니다. 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한번 다이어리 열어볼게요. 네. 두 개 남아야 돼. 자, 뷰티 다이어리. 아, 뷰티 다이어리. 자신 있어. 그래서 자. 저희 한번 이걸 돌려서 나오는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 살살 돌려봤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오, 궁금한데요? 자. 시크릿 언니들의 1일 1식의 양 공개해 주세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급할 오늘같이 이렇게 배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을 때는 네.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뭐 바나나 한 개, 두유 하나를 하루에 두 번 나눠서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효성 씨가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엔 한번 직접 지은 씨가 한번 돌릴까요? 지은 씨가 돌릴까요? 네. 그래요? 네. 왜요? 네?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은 씨. 왜? 알겠습니다. 세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게 도전. 자, 뭐가 나올까요? 자, 제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아이고. 졸업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예쁜 표정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사방 카메라. 진짜 찍나? 네, 카메라 보고 한번 네. 이렇게 표정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